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의 예원입니다. 취업난에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특히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아르바이트 계획 한 번쯤은 세워보셨을 텐데요. 이 아르바이트 정보가 부족한 구직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플러스에서는 매주 수요일 알찬 아르바이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총 5개의 아르바이트 정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강술래에서 음식 서비스 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담당 업무는 홀서빙원입니다. 급여는 시급 6천 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근무 지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근무하시기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원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근무 요일은 주 6일 동안 근무하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일하게 근무하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봉행후생은 퇴직금과 중식이 제공됩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접수 방법은 온라인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 참고해 주시고요. 제출 서류는 이력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접수 기간은 채용시까지 마감이 되니까요. 늦추지 마시고 지금부터 지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고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대한건설 기계경영에서 사무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맡게 될 업무는 사무보조이고요. 급여는 시급 6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식대는 별도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에서 근무하시게 되고요. 모집 인원은 역시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부터 대졸자 지원 가능하시고요. 근무 요일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시고 근무 시간 역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게 되지만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 6시간 근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 참고해 주시고요. 제출 서류는 역시 이력서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접수 기간은 채용 시기에 마감이 되니까요. 늦추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은요. 지능기업에서 단순 경리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맡게 될 업무는 단순 경리 사무입니다. 급여는 월급 13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근무 지역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자까지 지원 가능하시고요. 근무 요일은 주 6일 근무하십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휴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 동안에 근무하시게 되고 토요일은 시간이 다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하십니다. 또한 복리후생은 연금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과 팩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요.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두 양식에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까지 함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접수 기간 역시 따로 없고요. 채용 시기에 마감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지원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고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은 열린세무회계에서 세무사무실 일반사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맡게 될 업무는 세무사무실의 일반사무를 맡게 되시고요. 급여는 시급 5,4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대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근무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입니다. 또한 모집 인원은 2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역시 학력이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무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모든 분들 지원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요. 근무 기간 역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역시 채용 시에 마감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력서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처 번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몽블랑에서 홀서빙 모집하고 있습니다.
맡게 될 업무는요, 역시 홀 서빙이고요. 급여는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 7,500원이고요. 근무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근무하십니다. 모집 인원도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3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자격 역시 학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시니까요. 홀서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모든 분들 지원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근무 시간 살펴보시면 오전 7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신데요. 이 중에서 심야 파트타임에서만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방법 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는 따로 없이 방문 시 면접으로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접수 기간 역시 채용 시에 마감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유선번호와 핸드폰 번호 참고해 주시고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처럼 몽블랑 소식까지 총 5개의 아르바이트 정보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여러 개의 정보 중에 어떤 곳에 지원해보면 좋을지 고민이 되실 때는 이 아르바이트의 직무의 성격을 구분을 해주시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곳에 지원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의 이혜원이었습니다.